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오늘 4월 7일 금요일 마감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시계가 사라지냐? 자, 오늘 시장 양호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코스피 0.58% 상승, 코스닥 0.86% 상승했습니다. 자, 바람직한 것은요, 오늘 연기금이 코스피에서 362억 매수가 들어왔고요. 3일 연속으로 금융투자 매수가 들어오면서 기간이 시장 상승하는데 시장 조정 이후에 3일 연속 상승하면서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현물은 코스피 1900억 매도, 코스닥 448억 매도하고 있습니다만 선물을 6,246계약을 매수해주면서 상당히 강하게 또 상승적으로 틀어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보시게 된다면 궤적이 만기약인 근으로 매도 포지션 잡았다가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현재 누적으로 6,654계약 상승적으로 매수 포지션 잡았다는 것은요, 추가 상승 기대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연초 신고가 랠리 이후에 변중만 올리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신고가 인근에서 계속 신고가 갱신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신고가 인근까지 일단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돌파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되려면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가 월요일날 만약에 동반된다면 신고가 갱신 가능하다 그렇게 봅니다. 개인의 힘 내지는 기관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래도 좀 힘들어요. 자, 외국인이 월요일날 매수에 가담해 주는지 여부 한번 잘 챙겨보시고 기관도 같이 쌍끌이 들으면서 신고가 한번 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자꾸 신고가 그리는가 하면요, 이렇게 저항 역할을 하고 있는 신고가를 지금 서너 번 지금 밀렸지 않습니까? 이거 치고 올라가면 돌파하게 된다면 이제 여기 직전 저항권역인 이 신고가는 이제 돌파 이후에 지지의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자, 펜 나와라. 어떻게 된다? 여기가 그렇게 틀어막혀 있던 여기가 신고가 인근만 가면 뭐 넘어가던 여기가 이렇게 돌파되고 나면요, 이제 이렇게 밀린다 하더라도 여기가 지지가 된다고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신고가 돌파를 자꾸 염원하고 있는 겁니다. 호중이 반가. 오늘 돈 좀 벌었냐? 자, 그래서 신고가 갱신을 염원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될 가능성 좀 높아 보인다, 그렇게 일단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강하게 반등 나왔고요. 자, 오늘의 뭐 핫 이슈로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오늘 강하게 반등 나왔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는 지적 재산권 면제를 하겠다 이런 소식들 때문에 그와 관련돼 있는 제약바이오 군들이 상당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셀트리온 5%대 상승. 자, 이제 28만원을 향해서 강하게 가야 되겠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3.4%대 상승. 제약입니다. 잘못 눌렀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4.4%대 상승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뭐 셀리버리 8.78% 상승. 그리고 대웅제약과 같은 종목도 추세 턴하면서 외국인 매수세도 동반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대웅제약도 조금 관심있게 한번 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HMM 공매도의 타겟이 뭐 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만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냥 다시 한번 더 고가 갱신하는 그런 초강세 보입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함부로 때리는 게 아니거든요. 공매도 뭐 때린다고 다 수익 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52주 신고가 갱신하는 모습, 실적이 괜찮고 업황이 괜찮은 섹터는요, 함부로 공매도 잘못 때리면요, 그것이 오히려 손실 극대화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너무 우려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겟이 되는 종목이 몇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하고 가죠. 타겟이 될 만한 종목은 뭐다?
업종 자체가 업황이 별로인 섹터, 5G라든지 이런 업황이 최근에 별로 안 좋은 섹터, 그리고 많이 오른 섹터, 그죠? 그 많이 오른 섹터 안에는 그린 뉴딜, 반도체 소부장 등도 있었는데 그린 뉴딜은 오늘도 반등 좀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진단키트와 같은 종목들, 단기 급등했던 이런 시젠과 같은 종목은 조금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시젠도 상승폭 상당히 단기간에 많이 가져왔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 비단 공매도가 아니다 하더라도 추세가 좀 무너진다 싶으면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다가 공매도까지 가세가 되니까 주가는 더 강하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오늘은 그동안에 주도주 역할하던 종목들 다시 한번 또 반등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포스코, 현대제철 장 초반에 조금 흔들흔들 했는데 다시 상승 전환 됐고요. 한국조선해양은 3% 가까이도 상승했다가 조금 밀렸습니다만 5일선 지지하는 모습이니까 별 무리 없고요. 현대미포조선도 상승. 자, 그리고 건설주, 현대건설도 올라가면서 상당히 건설주도 양호한 흐름입니다. 전일 소개해드렸던 GS건설을 제대로 매수했다면 이틀 만에 거의 6% 가까이 올라가는 거죠. 건설주 다시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S오일이나 금호석유 같은 정유 관련주들은 조금, 왜 자꾸 클릭을 잘못하죠? 죄송합니다. 조금 조정을 좀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음식료 섹터에서도 상당히 강세를 보입니다. CJ제일제당 다시 추세 복귀하는 장대 양봉의 장대 거래 세우고요. 자, 농심도 좀 관심있게 보고 있거든요. 너무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죠?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반등의 신호탄 내지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지 않나. 최근에 기간이 슬슬 사들어오죠. 그러니까 위에 240일 하나 놔두고 모든 이평선 돌파하는 것도 하나, 모든 이평선 돌파한 것과 또 다른 약간 변형된 케이스로 인정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심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까였다 호중이. 야, 너 요새 좀 슬럼프네. 한번 슬럼프 오면 원래 그렇게 되는 거다. 잘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럼 비중 확 더 낮춰. 비중 확 더 낮추고 초심으로 돌아가. 많이 벌려하지 말고 승을 자꾸 누려. 승을. 알겠지? 한번 배팅에 300 한다면, 예를 들면 한번 배팅에 100으로 낮춰. 그리고 승, 승, 연승 몇 번 할 때까지 비중 계속 낮춰서 다시 승리하는 그런 자신감을 좀 북돋는 데 주력하기를 바랍니다. 음식료 조금 반등 조짐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쪽도 낙폭이 좀 컸는데요. 오늘 강하게 반등합니다. JYP 6%대 상승. 자, SM도 6%대 상승. 자, YG도 3%대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필라 홀딩스 관심 있게 보고 있던 종목인데 날라갔습니다. 그죠? 어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평선 다 돌려낸, 그죠? 초입에 들어가시면 이러한 포인트만 노리시면요, 수익 나기가 용이합니다. 전부 다 여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전부 다. 신세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신세계. 자, 여기 돌려냈죠? 그죠? 돌려내고 이런 데서 다 시작하거든요. 이런 데 다 시작해요. 이평선 정배열 초입에 20일과 붙은 자리 한번 잘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다면 실패의 가능성은 확 줄어듭니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만약에 이렇게 처지죠? 손절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추세를 계속 타고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종목 20일 딱 인접한 지역에서 하면요,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겁니다. 자, 오늘 거의 뭐 좀 몇 개의 섹터를 제외하고는 양호한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기전자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삼성전기와 LG 디스플레이는 반등을 좀 해준 반면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는 아직까지 좀 붙들어 놨는데요. 시장이 만약에 강해 간다면
순환매 차원에서 한번 들어올 겁니다. 쟤들 빼고 시장 신고가 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가는데 쟤들은 비리비리한다? 말이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그 시장이 간다는 전제하에서는 저런 전기전자, 투탑과 뭐 LG전자 정도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 그렇게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인데 비교적 양호한 흐름 보이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보여주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지금 미국 상황, 미국 선물 상황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오늘 하루 종일 조금 그냥 숨고르기 양상입니다. 다우존스도 신고가 랠리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지금 정도는 아직까지 미국 본장이 열리지 않는 시간이니까 뭐 적당한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 선물은 좀 상승하다 상승폭 많이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오늘 저녁 미국 상황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미국이 한번더 추가 상승하면서 다우가 신고가 가고 나스닥도 강하게 반등 시도 논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월요일 날 추가 상승 충분히 한번 기대해 볼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낙폭 심했던 제약바이오, 특히 셀트리온이 오늘 강한 반등을 해줘서 전 나름 안도의 한숨을 돌리시는 분들 많이 계시리라 생각하니까 저도 마음이 비교적 좋네요. 자, 좋아요.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주말간에 공부 좀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차근차근 공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